자, 그런데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플로지스톤 이론의 문제는 금속을 태우면요, 금속재가 그대로 생기는데, 이 금속재의 무게를 달아보면은 원래 금속보다 무거워집니다. 왜 금속재가 무거워질까? 라는 것을 잘 설명을 못했습니다. 플로지스톤은 밖으로 달아나는 것인데, 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데 금속재가 무거워지는 경우가 생길까? 금속재가 무거워지는 이유는 금속재가 산소랑 금속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금속재를 만들기 때문에 금속재가 무거워지는 것인데요. 플로지스톤 이론에서는 이 점을 잘 만족스럽게 설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가지 설명은 플로지스톤이 음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한 가지 설명이었습니다. 예, 플로지스톤이 마이너스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면은 더 무거워진다. 제가 뭐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 썩 만족스럽지는 못한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어쨌건 뭐 이런 문제는 이제 플로지스톤 이론이 잘 설명하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로 남아 있었는데요. 라부아지에는 1772년부터 1773년 사이에 여러 가지 물체를 태워봅니다. 예, 그 중에 다이아몬드도 있었어요. 아, 다이아몬드를 태우다니. 참, 다이아몬드 굉장히 잘 탑니다. 아,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금방 타버려요. 예, 다이아몬드도 태우고, 황도 태웠습니다. 근데 이런 물체를 태울 때, 다 무게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라부아제는 음의 질량 이런 거를 받아들이질 않았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라부아지에가 물리학자들과 공동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물리학자들은 다 음의 질량 이런 거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인지 라부아지에 역시 음의 질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자신이 했던 이런 여러 실험들이 다 재 무게가 증가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아 이게 타는 게 뭔가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어떤 것이랑 결합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 시점에 결정적으로 개입했던 사람이 영국의 플로지스톤 이론가였던 그리고 유명한 화학자였던 조지프 프리스틀리였습니다. 프리스틀리가 했던 아주 재밌는 실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밀폐된 유리 용기 안에 촛불을 켜놓고 쥐를 넣어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촛불은 꺼지고 쥐는 죽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안에 산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모하면은 촛불도 꺼지고 쥐도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플로지스톤 이론에서는 촛불이나 쥐가 다 플로지스톤을 내뿜습니다. 그렇죠? 내뿜죠. 내뿜어서 점점 많이 내뿜어서 그 용기 안에 공기가 플로지스톤으로 꽉 차게 되면은 더 이상 몸에 있는 플로지스톤이 나갈 틈이 없기 때문에 초도 꺼지고 쥐도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다가 식물을 키워봅니다. 식물을 키우니까 얘네들이 쥐도 안 죽고 촛불도 안 꺼지고 계속 가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자, 왜 촛불이 안 꺼지고 쥐가 안 죽을까요? 식물이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식물에서 산소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촛불이 계속 타고 쥐가 안 죽는데 플로지스톤 이론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플로지스톤 이론에서는 식물이 플로지스톤을 계속 흡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쥐나 초에서 나왔던
플로지스톤을 식물이 계속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쥐가 계속 살수 있고 촛불이 계속 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프리스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플로지스톤은 참 나쁜 공기다. 그럼 플로지스톤을 흡수해 버려서 남은 어떤 공기는 괜찮은 공기 아니냐? 즉 생명의 공기 아니냐? 생명체를 계속 살게 만들고 촛불을 계속 켜 있게 만드는 그런 공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로지스톤이 없는 공기는 생명의 공기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재밌는 실험이죠. 자, 그러다가 1774년에 프리스틀리가 아주 재밌고 또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하나를 하게 됩니다. 예, 그거는 수은을 태우면요. 수은을 태우면 수은재가 생깁니다. 딱딱한 수은재가 생기는데 그 수은재를 다시 태우면은 계속 가열을 하면은 다시 수은으로 변합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현상이었는데요. 수은재를 다시 가열을 계속 하면은 원래 수은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실험을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실험을 합니다. 예, 수은을 담은 유리 그릇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밀폐된 그릇을 그 위에다 올려 놓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높이까지 수은이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서 그 속에 수은재를 작은 뭐배 같은데 띄워서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이거 태우는 방법이 문제죠. 이제 가열을 해야 되는데 저런 상태에서 가열을 할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렌즈를 사용해서 볼록 렌즈를 사용해서 빛을 모아서, 그러니까 불을 떼는 게 아니라 빛을 모아서 그 빛을 수은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데워요. 수은재를 데우면은 수은재가 다시 수은으로 바뀝니다. 수은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원래 그 용기 안에 수은의 수위는 올라갑니다. 없던 수은이 생기니까요. 당연히 올라가야죠. 올라가는데 재밌는 거는 이 엎어놓은 용기 안에 그 전에는 없던 어떤 새로운 기체가 생깁니다. 새로운 기체가 생겨서 이 엎어놓은 용기 안에 공기의 이 레벨이 이만큼 밑으로 내려옵니다. 예, 수은도 생기고 어떤 기체도 생깁니다. 수은재를 데웠더니 수은도 생기고 또 새로운 기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생기는데 그게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원래 수은을 가열하면은 수은재 플로지스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수은재에다가 플로지스톤을 더하는 게 지금 프리스틀리가 했던 과정이니까 그렇게 더하면은 수은이 생기고 뭐가 남을 것이냐 해서 아하, 공기 중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그 수은재 안으로 들어가서 수은을 만들면서 새로 생긴 공기는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 어떤 공기가 생기는구나. 아, 자기가 발견한 거는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 공기라는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런 공기를 발견했구나. 새로운 공기가 생긴 거는 딴게 아니라 기존의 공기에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면서 남은 것이 그 새로 만들어진 공기구나. 그래서 그거를 프리스틀리는 디플로지스티케이티드예요. 그러니까 플로지스톤이 원래 공기 안에 플로지스톤이 있는데 그게 다 빠져버린 공기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 자신이 또 새로운 공기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이 사실을 이 실험 사실을 라보아지에한테 알립니다. 라보아지에는 이거를 듣자마자, 아하, 이 프리스틀리가 발견한 게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 공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 전에 실험을 했을 때 황이라든지 다이아몬드와 결합해서 물체의 무게를 올리던 그 공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플로지스톤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공기가 아니라 완전히 이 공기를 구성하는
새로운 어떤 원소, 새로운 요소인 새공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산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험 현상을 두고 프리스틀리는 자기가 발견한 공기가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 공기다라고 해석한 데 반해서 라부아지에는 이것이 자기가 찾던, 찾아 헤매던 산소구나, 새로운 공기구나. 이 산소는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성분 중에 하나인 산소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이기 위해서 당장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왼쪽은 수은을 가열해서 수은제를 만드는 실험입니다. 수은을 가열해 왔고요. 수은이 이제 이렇게 A라고 써진 그 플라스크 안에 이제 수은을 넣어놓고요. 그 밑에다 노를 떼서 수은을 가열합니다. 가열을 하면 수은제가 생기는데 그때 BC를 거쳐서 저쪽 오른쪽 편에 있는 공기의 일부를 흡수를 합니다. 예, 흡수를 해서 수은제가 생기죠. 흡수된 공기의 양을 알아요. 그런데 오른쪽 실험에서는 똑같은 그 수은제를 갖다가 다시 수은을 만듭니다. 프리스틀라 했던 실험이죠. 근데 그때 나온 공기의 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 왼쪽 실험에서 흡수된 공기의 양과 오른쪽 실험에서 생성된 공기의 양이 정확히 똑같다.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자기가 찾던 새로운 공기다. 산소다. 공기의 한 구성 성분이고 그 공기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인간이 호흡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공기고 수소랑 결합했을 때는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프리스틀리는 금속과 플로지스톤이 빠진 공기가 결합하는 플로지스톤과 금속제를 만들어낸다고 봤는데 라부아제는 금속과 산소가 결합을 하면 금속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봤고요. 프리스틀리는 플로지스톤이 빠진 공기에 플로지스톤이 결합을 하면은, 근데 플로지스톤은 주변에 이제 물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결합을 하기 때문에 둘은 상쇄가 되고 남은 것이 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부아제는 산소와 수소가 더해지면은 물이 생긴다. 산소와 수소가 더해지면 물이 생긴다. 물은 더 이상 순수한 원소가 아니다. 산소와 수소로 분해될 수 있는 그러한 화합물이다. 라는 것을 라부아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라부아제는 상당히 일찍부터 자신과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학에서의 혁명을 가지고 올 것이다. 푸는 그 이전까지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바라보았던 어떤 관점을 말 그대로 혁명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과학이 자연에 존재하는 진리를 가다가 죽는 것 같은 과학은 인간적 활동이고 사회적 활동이다.